아까 코로나 관련주 시바로 관련주를 지금 오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3% 올랐어요. 좀 많이 올라간 데서 지금 내려오면서 지금 상단에서 박스권을 그리는데 이거 다시 더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있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단기적인 대응만 하시고요. 손절가는 어저께 그저께 이 자리 7만 이게 얼마냐? 손절가 78,7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이 자리 91,000원에 다시 한번 올라와 준다면은 91,000원이요. 91,000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파미셀은 많이 빠졌죠. 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파미셀도 조금 더 다시 지금 기술적 반등에 얘가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파미셀 조심들 하시고요. 테마로 올린 종목으로 역시 원위치로 다시 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한 7,000원대에서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7, 8,000원대에서 한번 노려본다. 자, 우선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 들어올리면 이 자리를 뚫을 것 같아요. 11,000원은요. 11,000원 뚫으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자고요. 이 자리로 12,000원. 12,000원으로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BC월드제약 들고 가셔야죠. 손절가 잡지 말고 그냥 들고 가세요. 당분간은 일단은 10,000원을 돌파하면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더라도 일단은 목표가는 이 자리까지는 가지 않을까, 20,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부터는 손절 없이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어요. 자, 얘도 코로나 관련 주고 재무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갖고 가셔도 된다. 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